할렐루야. 아멘. 성교회 금요철야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일이 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의 인생이 주님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이 첫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주님과 같은 분 없네.
박수로 영광 올리며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을 우리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마음속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 내게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설 것을 고백했고, 또 우리가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함께 고백했고, 앞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이런 걱정들을 또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고백했고요,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모습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면서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실 줄 믿고 우리가 이 가사로 함께 고백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그 구주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결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처음의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활용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으네. 나는 일어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가사를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곳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때로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또한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두려웠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1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